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개그튼 소식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슈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인공지능 펫이라고? 이게 펫이야? 삼성에 또 이런 거 영상 야무지게 잘 찍어요. 광고를. 벌리라 그러네. 이름이 벌리. 잘 따라했네.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이게 나 일시정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이건 여러분들 강아지들이 이렇게 똥꾸란 거 보면 가만히 놔둘까요? 어이구 여기 청... 이야 이거는 혁신이다. 야 이건 야무지다. 오 이거는 나 좀 놀라운데 이거 와. 근데 이게 또 약간 상술인 게 뭐냐면은 이런 극적인 연출을 해냈지만 결국은 둘 다 삼성 제품을 이거 로봇 청소기까지 사야 돼요. 이 장면 보시려면 여러분들 얘랑 끼워 팔기야.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미끼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디자인이 스타워즈에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여러 영화 같은 데에서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르마딜로를 약간 연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좀 지켜봐야겠네요. 땅바닥에 좀 어지러졌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딱 인식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네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한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편의점 같은데요. 고등학생 A씨가 얼마 전에 콘돔을 사러 편의점을 갔다 그래요. 근데 편의점 주인이 청소년한테는 콘돔을 팔 수 없다 그래요. 일반형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의약 외품인데 콘돔을 팔지 않겠다라는 건 청소년 피임을 하지 말라는 걸까? A씨로부터 청소년은 왜 콘돔을 당당하게 살 수 없는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접수돼서 교복을 입고 콘돔을 사러 나가봤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편의점을 갔어요. 콘돔을 달라 그랬어요. 콘돔 어디 있어요? 어? 콘돔이요. 여기 있잖아. 주인은 위아래로 교복을 훑어보더니 미성년자에겐 콘돔을 팔 수 없다 그럽니다. 학생!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못 팔아. 고등학생들한테 콘돔 못 판다고. 미성년자한테. 아 일반형도 안 돼요? 그러면 돌기형은 되겠냐? 청소년 성관계라니 절대 안 돼. 근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냥 판매를 거부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한다 그래요. 드럭스토어에 갔대요. 콘돔을 담아달라고 했더니 주긴 주더라. 근데 콘돔을 들고 계산대에 가니 알바생이 돌아가며 와서 구경했다. 어떤 알바생은 대놓고 비웃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청소년은 피임을 위해서 콘돔을 사려면 이런 수치심을 견뎌야 했다. 다른 편의점 한국과 약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네이버에서 콘돔을 치면은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검색 결과를 제외했다며 콘돔 구매 관련 정보가 차단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청소년이 콘돔 구매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는데 아마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책임질 수 없는 성관계만 해야 하는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라는 건데 그래요. 근데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굳이 편의점에 가서 구해야 될까요? 아니 가까운 지하철역만 가도 화장실 옆에 자판대 붙어있습니다. 콘돔이 팔아요. 그런 데서들 다들 구해가지고 예전에들 그렇게들 저게 했어요. 근데 굳이 교복 입고 굳이 편의점 가서 콘돔 좀 주세요 이렇게 하겠냐고요. 굳이 이거는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콘돔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뭐 별로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다고 물고 늘어지는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유튜브가 시계 잡은 거지. 편의점 갤러리에 올라온 여러 빌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시간 편순이 좆됐다. 매장 밖에 킬러 쇼핑이한 오빠가 자꾸 쳐다본다. 선체로 죽은 사람. 이러고 잔다 이 사람. 선체로 죽었다. 변소 빌런. 매장에서 오줌 싸는데 뭐지? 아하. 어이가 없어서 급히 사진 찍고 올린다. 무슨 중국도 아니고 이건 에바죠 아주머니. 병원에 딸려있는 편의점이라고 할지라도 저러면 안 되는 거죠. 저런 의식 수준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뒤지가 살을 못 빼는 이유. 제가 이걸 또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또 저랑 연관 지어가지고 또 뒤지게 저를 또 까실 텐데 감내하고 볼게요. 예. 제가 다이어트 인생 34년이거든요. 원푸드 공교롭게도 저랑 동갑이거든요.
원푸드 다이어트, 한약만 먹는 다이어트, 지방분해 주사, 일명 먹토라고 먹고 토하는 거 그것도 해봤고요. 야, 이분 먹토쇼까지 해보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흡입까지도 해봤으니까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요현상을 막으려고 변비약 그런 것까지 다 처먹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저 이제 어떡하죠? 에라 한심한냐. 최근 한 달 놓고 볼 때 아침 보통 어떻게 드세요? 보통 지하철역은 남의 회사가 있는데 편의점 들려서 초콜릿, 주위 과자 같은 것들을 마구마구 처먹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2만원어치인데요.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다 먹어요. 2만원어치 초콜릿을 먹는다고요? 이런 미친. 주 5일에 중 4일 거의 매일 먹어요. 초콜릿이랑 과자 같은 걸요. 저 엄청 먹습니다. 에, 아침에 그렇게 먹었으니까 저녁은 어떻게 드세요?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선식 정도를 먹습니다. 저녁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선식을 뭐에 타 드십니까? 우유에다가 귀리랑 그렇게 먹어요. 세 끼 먹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 끼를 처먹건 안 처먹건 당신은 똥땡이... 세 끼를 안 먹기 때문에 초콜릿과 초콜릿 과자를 드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초콜릿과 과자를 끊으십시오. 네... 그래요? 피자 시켰는데 기분 안 좋을 때 블루치즈 퐁듀 소스를 줬는데 허이... 무슨 도나스도 아니고 요즘 이렇게 나오는 피자가 있나봐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피자의 아주 그 기본적인 그 형식을 틀을 깨버리는 건데 이건 아주 잘못된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피자는 저기 여기 이제 그 끄트머리에 있는 예 이 모서리 부분을 목젖 있는 데까지 콱 쑤셔놓고 한 입 팍 베어물어야지 그게 진짜 피자 먹는 건데 혀 뒷부분까지 촥 달라붙게 해가지고 마치 키스하듯이 이 혀 위에다 촥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딱 준 다음에 바로 한 입 딱 베어물어야 되는데 이런 씨발 피자를 엿같이 만드네요 정말. 아,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다음. 자신감 넘치는 비혼 여성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결혼 안 해도 돼, 괜찮아. 우리끼리 모여 살면 되지. 우리의 선택은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라 그럽니다. 20대 여성의 57%가 비혼 예정이라고 해요. MEF, Become True 등 비혼 여성 커뮤니티가 요즘 화제라 그래요. 비혼 여성끼리 뭉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파.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부러워요. 이 여성분들끼리 이런 그 연대를 하고 쉽게 소속감을 갖고 여성들끼리만의 동질감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친해지고 서로 굉장히 또 공감을 형성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남자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성분들이 참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왜 다 쇼컷이냐면 그러게요. 이런 사상에 지금 가까우신 분들은 지금 머리가 항상 쇼컷이고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죠? 근데 저게 낫지.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맞는 거지. 노홍철 근황이래요. 노홍철이 참 예능에서 블루칩이었고 그때가 참 그리워요. 그 무한도전에서 하차하고 나서 그 뒤로의 이 행보가 사실은 이제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참 행복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중들이 원하는 모습은 이런 노홍철의 모습보다도 좀 더 노홍철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까지 더 있는 것 같아서 노홍철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좀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캐릭터인데 좀 노홍철 보면 좀 씁쓸합니다. 예. 정상수 보자고? 영원히 고통받는 정상수? 지잉의 기분 나쁜 사람 정상, 지잉 별거 아니란 사람 정상, 지잉하고 테이저건 맞은 사람 정상수. 꼬꼬까까. 대기업의 흔한 구내식당이라 그러네요. 야무지게 나오네 메뉴가. 뭐 냉모밀에다가 돈가스랑. 대기업 다니면 매번 점심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복지가 잘 돼 있네요 이 회사. 이래서 다들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건가? 여러모로 대우가 좋으니까. 야, 파스타 보소?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공짜래요. 아침은 셀프 라면만 가능하고 친구, 지인, 가족, 동반, 숫자 상관없이 모두 무료로 제공한답니다. 오후 6시부터는 맥주를 판매하고 있고요. 식당에 퇴근 바코드가 존재해서 먹고 그냥 퇴근 가능합니다. 여기 어때를 만든 회사라 그래요. 야, 돈 잘 버나 보다. 캬, 좋네. 저런 회사 들어가려면 공부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들? 예. 아이돌 커플 드림역. 현아랑 이던 이 셋이서 그룹이죠. 현아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원픽 무엇인가요? 이던 씨. 현아가 궁금하다 자기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 저는 요즘 빨개우가 좋아요. 그래서 현아가 불러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현아, 현아는 알았어, 그만해. 묘하게 남순이 닮았네. 랩몬스터랑 남순이 섞은 느낌이네, 약간. 그지? 홍진호도 좀 닮았다. 중고나라 10년 빌런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타를 2010년도 10월 31일 날 통기타 희귀템임 하고 20만원에 올려놨어. 자, 안녕하세요, 삼익 SW12로 통기타를 올린 사람입니다. 이 기타가 삼익 회사가 처음으로 만든 기타를 만든 버전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 이런 스토리를 알고 계시면은 이만한, 이 가격에도 사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 기타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 기타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10년만 더 지나면은 5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저는 20만원에 올렸으니 적당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절대 비싼 가격 아니고요. 이게 이제 본인 기준이, 본인 주관인 거지. 아, 그리고 기타 가방도 드릴게요. 가방은 쿠션이 있는데 완전 새 거예요. 가격은 더 깎아 드릴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기타 상태 좋습니다. 글의 필력 상태만 봐도 조금 어리숙한 사람 같아. 그냥 급전이 필요했거나 정리를 하고 싶은 거겠지, 잡동사니 같은 거를. 누가 댓글을 달았어. 저기요, 10년만 더 지나면 기타 망가질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절대 그런 후진 기타는 아닙니다. 제가 관리를 잘해서요. 그럼 10년 후에 50만원에 살게요. 저기요, 장난 다른 데 가서 하시죠? 2년 남았습니다. 잘 지나고 계시죠? 내년이네요. 서로 댓글 달고 있어. 슬슬 쪼달리기 시작하는군요. 뭐지? 10년 만에 250으로 꺽. 사고 꼭 후기 남겨주세요. 꼭 사서 후기 남겨주세요. 안 사면 쓰레기. 안 사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기타 코인 떡상 축하드려요. 홀링님 2년 뒤에 사시고 유튜브로 인증. 와, 작품 나온다 이거. 유튜브 영상 각임. 구매하고 후기 올려주세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에 퍼져버리잖아. 번호로 전화랑 장난 문자 존나 보낼 텐데, 사람들이 괴롭힐 것 같은데. 가끔가다 어떤 또라이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라이 새끼들이 또 커뮤니티를 하면 또 굉장히 또 골치 아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저 막 번호도 있고 그러던데, 여기다 연락해가지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뇌절하는 개새끼들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존이 돼가지고 10년 후에 진짜 저분이 딱 50만원에 주고 사가지고 그런 좀 그림을 보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껴들면서 이렇게 성지순례한다는 이런 뇌절하는 개새끼들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하네요. 예. 자, 욕잠키 70레벨. 가끔씩 이렇게 멍청한 짓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거 보면 아, 씨발 이거 만지기, 이거 밥 먹지도 못하겠다. 면장갑 더러워서 어떻게 써. 저거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야, 아니 이 양반들 안 먹어봤어? 주먹밥 안 먹어봤어? 셀프 주먹밥 같은 경우는 저 이 집은 그래도 개념 있는 집이야. 보통은 그냥 꼴랑 일회용 장갑만 준단 말이야. 근데 일회용 비닐 장갑이 아니라 목장갑까지 주는 거 보니까, 저 장갑 끼고 그 다음에 저걸 껴야 되잖아, 비닐을. 그래야 조물조물해가지고 덜 뜨겁게 해서 만드는데 지금 반대로 꼈잖아. 그래서 웃는 거야. 이 돌, 아니 졸리면 주무세요. 아니 이런 거 제가 굳이 부가 설명해야 됩니까? 예! 여초 사이트에서 말하는 이런 취미 가진 남자 거르랍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단 저는 코카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애니. 저는 애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라노벨. 뭔지도 몰라요. 피규어. 없습니다. 아프리카 TV. BJ죠. 걸그룹.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게임. 좋아합니다. 저는 이 중에 세 개가 있으니까 걸러야겠네요. 판녀분들한테는 걸러지는 자연스러운 남자가 되지 않나. 자,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위 취미를 가진 남자는 반드시 걸러야 되는 이유가,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제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아프리카 복귀 초에는 제가 좀 자존감이 떨어졌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착한 척하느라 그랬던 거고,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전 제가 저 사랑하는 맛에 살아가요. 나 내가 너무 좋아요. 이뻐 죽겠어요, 전 진짜로. 그리고 이제 불우한 대인관계. 대인관계가 불우하다. 그지? 난 불우하진 않아. 왜냐면 나는 사실 자의적 아싸고,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그 타의적 아싸가 있거든요. 아싸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자의적 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분들은 사실 여기 안 들어간다고 봐요. 불우한 대인관계라는 것은 타의적으로 아싸가 됐을 때인 건데, 저는 전혀 불우하지 않아요. 불행하지도 않고.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성 결여. 사회성을 얘기하는 그 지표가 뭘까요?
제가 어제 뭐 저기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서 예 벌금을 낼 뻔했었으니까 청라 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하여 연락드립니다. 아이스팩은 재활용에 들어가지 않으며 재활용품은 투명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따로 배출해 주셔야 됩니다. 귀하께서 배출하신 것은 무단 투기로서 과태료 대상이시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 사람들이 좀 아 이제 무투남이라고 무단좌 투기좌 무투남 이러면서 예, 많은 분들이 조롱을 하셨는데 사실 또 이제 전화를 했는데 랄프가 잘 자기 선에서 해결을 했어요. 제가 무단 투기한 것도 아니고 랄프가 한 거란 말이에요. 잘 해결을 했고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한번 봐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아이스팩 같은 거는 돌대가리 같이 랄프처럼 재활용에다가 넣지 마시기 바랄게요. 물론 랄프도 실수한 거겠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걸 사회성 결여라고 하진 않죠. 이건 저는 사회성 결여가 없어요. 사실 야, 저 넘어가고 패스. 자, 전무한 이성교류. 아 이성교류라 이것은 좀 조금 그죠? 그죠? 예, 이성교류는 맞네요. 예, 전무합니다. 폐쇄적 생활. 폐쇄적이긴 하죠. 제가 밖에 잘 안 나가니까. 건강하지 못한 멘탈. 요즘 멘탈이 뭐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데 사실 건강하지 못하니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겠죠. 많은 부분에 좀 속하네요. 흔히 말하는 아싸일 가능성이 크다. 학창시절은 대부분 찐따였을 겁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그렇게 조찐따는 아니었는데 또 저런 취미들은 대부분 무능하고 돈 얻는 남자들이 갖는 취미입니다. 이거 글 쓴 개 같은 년 한번 잡아다가 면상떼기 한번 보고 싶네요. 대체 어떤 고상한 취미를 갖고 사시는지 어떤 고상하고 우아하고 예 그런 참 품이 있는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런 개새끼들 보면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남자들의 대부분의 취미가 사실 게임인데 요즘 인방 안 보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인방 요즘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하고 게임은 근데 참 많은 거를 저기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넘어갑시다. 롤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롤 할 때 원딜 오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이유. 원딜이 하는 말들은 진짜 쓸모가 없는 이유. 조회수가 2만 8천 건을 넘었네요. 정글 서폿 하는 거 없이 맵만 보는 애들이라 웬만하면 얘네들 오더가 거의 다 맞기 때문에 상대 위치 예측이라던가 어디서 크게 싸움 보자는 콜들을 잘 들어맞는다. 미드 게임 보는 눈 자체가 높다. 필요한 것들만 딱딱 잘 짚어주고 탑 평소에는 정글 콜, 텔포 콜밖에 안 하지만 몇 마디 안 하는 거에서 은근히 날카로운 것들이 좀 많다. 특히 맨날 싸움질이나 해서 얻는 이니시 콜을 잘 준다. 원딜, 나 좀 봐줘. 나 살려줘. 얘 좀 떼줘. 나 피 없어. 딜각 안 나와. 날 봐달라고. 그래서 원딜 말은 사실 들을 필요가 없다. 영양가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들 봐도 지금 채팅창을 봐도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자 국뽕 유튜브라 그래요? 역겨운 국뽕 유튜브라 그러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군고구마랑 김치랑 역시 김치 나라야. 한국 남자들은 다들 왜 이렇게 옷을 잘 입어요? 고구마 우유 김치 먹는다고요? 갈비탕 먹다가 눈물 흘린 미국 남자. 한국 급식은 왜 이렇게 건강해요? 이 맛에 김치 먹는다. 호주의 김치요. 김치 먹은 미국인 반응. 김치가 꼭 들어가네. 볼 때마다 직원 마렵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저런 걸 보면 진짜로 기분이 좋냐 이러는데 근데 나는 이건 문제 없다고 보는데? 그럼 이거 크게 문제 없다고 봐. 이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 반응도 궁금한 거야. 이거는 그냥 굳이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고 봐. 저건 억까야. 그지? 그 다른 외국 사람들도 자기네 전통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인지 궁금해해.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다른 나라도 다 그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괜히 국뽕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스스로 더 자존감을 낮추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굳이 불편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올해 축소되거나 사라진 통신업체 멤버십 혜택. 멤버십 혜택을 또 바꾼다네요. SKT에서는요. 뚜레쥬르 할인이 1,000원당 150원에서 50원으로 바뀌었어요. 뚜레쥬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만원만큼 사면은 1,500원을 깎아주는 거였는데 만원어치 사도 500원밖에 할인이 안 된다는 거네요. 멜론 스트리밍 정기결제 30%에서 MP3 다운 50% 할인 아예 끝나버리는 거래요. 이제 멜론 이득을 못 본다는 얘기죠. SKT에서는 이게 좀 아깝네. 옥수수 원스토어 유료 콘텐츠 50% 할인. 메가박스 티켓 할리스 커피 1:1 커플 종료. 옥수수도 이거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그 생방송 되던데 CU랑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1 플러스 1 2 플러스 1 행사 상품 할인 종료된대요. 와 SKT에서는 완전 그냥 멤버십 혜택을 너무 죽였는데 KT 볼게요. 저는 KT 쓰는데 스타벅스 음료 사이즈업 주 1회에서 월 1회로 아 야 이건 좀 크네. CGV 영화 무료 예매 연 12회에서 6회로 헤,
와, CGV 것만 6번으로 절반으로 줄여버렸네요. 이것도 크다. GS25 할인 10%에서 5%로 바뀌었대요. 이것도 크대. 파리바게뜨 할인 1000원당 100원에서 50원으로. 파리바게뜨 이득 좀 봤는데, 저도 예전에 빵 한참 먹을 때 줬다 뺏는 건 상실감이 크죠. LG 유플러스는요 똑같네요. 얘네들이 그냥 3사가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맞춰가네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경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경쟁을 안 하고 지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야 우리 이걸로 이득 좀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 때려봐. 연간 이만큼 이득인데, 야 우리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니네도 좀 이득을 좀 봐야지. 어떻게 생각해 KT? 아이 좋지. 야 옆집 유플러스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플러스한테 얘기해보니까, 나비너님 3개월 아, 연속 구독. 그래 뭐 니네가 그렇게 하면, 나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 셋 다 저기 할 필요는 없지. 이 중에서 한 명이 배신을 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이 개새끼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안 해. 서로 독과점으로 가려고. 이 같은 거야. 우리나라는 경쟁 상대가 있으면은 그들끼리 해먹어. 그게 문제야. 외국은 안 그래. 진짜로 외국은 안 그런다. 아니 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니네나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 오히려 외국은 이거를 만약에 SKT랑 KT가 이 둘이서 합작을 했다, 그러면 U+는 통수를 치고 오히려 혜택을 더 줘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들을 더 유치하고 더 모아버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딴 게 없다는 거야. 같은 거야. 줬다 뺏는 거 상실감 존나 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야 이건 진짜 쓰레기 짓이야. 똑같이 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거 봐. 맞아,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래. 아날로그 시계 못 보는 사람, 시계 보는 것도 상식에 들어가니? 폰으로 다 시간 확인은 가능한데 굳이 시계 보는 법을 알아야 되나? 시계 못 볼 수도 있지. 이걸 상식적인 것처럼 뭐라고 하는 것도 존나 웃기는 거 아님? 저번에 자기 이름 한자로 쓸 수 있냐 못 쓰냐로 논란이던데, 아니 쓸 일이 없으면 몰라도 되는 건데 그건 오케이고 이건 아니고 씨발 존나 기준이 없이 그냥 남 까려고 혈안된 것 같음이라 그러는데, 아니 굳이 뭐 지금 아날로그 시계 볼, 근데 이런 사람이 존재해? 아날로그 시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안 가르치나? 어릴 때 배우잖아. 요즘 시계 못 본 애들이 있을, 걔네들은 뭐 유딩 이런 애들 아니야? 요즘 초딩들 모른다고. 미국 애들은 못 본다고. 거기는 안 가르치니까 그럴 수 있겠지. 우리나라는 가르치잖아. 저 새끼가 병신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 새끼가 병신인 것 같은데. 야 이걸 참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개밥 신내나는 쾌쾌묵은 진짜 옛날 글인데 참 감성글이에요. 볼 때마다. 마지막 연애 여자친구가 이발하라고 돈 10,000원을 쥐어주던데, 그 다음에 목욕탕 가라고 또 10,000원 주고, 목욕 다 하고 탕 앞에서 바나나 우유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굴이 뽀얘져가지고 막 빨간보라고 나오면서 바나나 우유 2개 들고 오다가 나 먼저 먹고 있는 거 보고 뒤로 감추고, 상설매장 가서 옷 깔끔한 거 사주고 막 맞춰보면서 잘 어울린다고 좋아해주고, 나 수줍어 하니까 귀엽다면서 막 웃고, 집에 데려다주는 길 앞에서 이제 깔끔해지고 말쑥해졌으니까, 그리고 멋있어졌으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이게 마지막 사귀었던 애랑 마지막 했던 날 일인데 내가 다시 연애 같은 걸 해볼 수 있을까? 이 글은 언제나 읽을 때마다 먹먹해지는데, 이 글의 이 내용을 클리셰로 많은 작품에서 쓰였어요. 아마 영화, 웹툰 이런 데서 이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원작은 이겁니다. 야, 참 좋은 글이야. 근데 저런 여자가 있을까? 드라마에서도 이게 쓰였을걸요? 이 내용으로 봤던 것 같아. 사재기들 때문에 10년 만에 내 첫 정규 앨범이 묻혀버려가지고 빡쳐갖고, 래퍼 지코가 연예인들 마케팅을 야무지게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이런 영상 콜라보를 찍어서 챌린지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효리까지, 배우 박신혜, 연예계 인맥을 총동원했네요. 101 이대휘 열사네 이쯤 되면은. 근데 진짜 자 오늘의 이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데 저러고 차가 굴러가네요. 예. 사실 이제 피자는 여기 이제 그 끄트머리에 있는, 예, 이 모서리 부분을 목젖 있는 데까지 팍 쑤셔놓고 한 입 팍 베어물어야지 그게 진짜 피자 먹는 건데, 혀 뒷부분까지 촥 달라붙게 해가지고 마치 키스하듯이 이 혀 위에다 촥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딱 준 다음에 바로 한 입 딱 베어물어야 되는데, 이런 씨발 피자를 몇 가지.